한섬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뭐 한섬 같은 경우에 뭐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02억을 발표했습니다. 재작년 4분기보다는 무려 400% 가까운 상승이라 볼 수 있겠는데, 뭐 하지만은 이 정도의 어떤 좀 실적은 뭐 재작년 4분기에 발생했던 뭐 경적 황금, 부가세에 대한 경적 황금이나 중국 법인에 대한 재고에 대한 일시 매각 매출이기 때문과 비교한다면은 뭐 우선 시장 성장성이 크게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뭐 기존 브랜드가 흑자가 나는 브랜드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, 그 다음에 뭐 적자 나오는 브랜드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내부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, 또 여기에 뭐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협상이 진전된 보이면서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섬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, 이게 판단이 됩니다. 우선 캐주얼 브랜드의 올해 중국 진출 계획까지 계획해야 된다면은 우선 이 한섬의 어떤 타겟이나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, 매수가는 8,400원, 목표가는 9,500원, 손절가는 8,000원 말씀드립니다.